보니까 수영 강변에 홍매화가 피고 또 곳곳에 이렇게 매화가 꽃을 이렇게 피우는 그런 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겨울 춥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피는 매화와 꽃들의 향기로 다 사라지고 또 이 봄에 희망찬 그런 새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설 주일이기도 하지요. 설 주일이고 또 설 연휴가 되면은 가족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도 경주 채시기 때문에 설 주일이기도 해서 제가 족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경주 채시인데 경주 채시 가운데 유명한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경주 채부자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경주에 가면 그 채부자집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아마 친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경주 채시의 시조가 누구냐면은 채치원. 채치원이 풍류도를 이야기했던 채치원이 이제 그 시조입니다. 근데 경주 채시 가운데 또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동학이라고 그러는데 천도교라고 있습니다. 동학의 교주였던 수은 최주호 선생이 바로 이제 그 경주 채시입니다. 그리고 이대조가 누구냐면은 해월 최시영 선생인데 그분도 경주 채시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동학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사야 말씀하고 이 동학의 내용이 약간 핵심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동학의 사상은 크게 이 세 명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수은 최재우 그리고 해월 최시영 그리고 손병희 선생 요 세 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수은 최재우 선생의 동학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시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천주라는 말은 뭐냐면 하늘을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그래서 동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천주교, 천주교는 서학이라고 그럽니다. 서쪽에서 들어왔던 학문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들어왔던 종교이기 때문에 서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서학인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조선시대 말기에 선비들이나 의식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종교체제, 새로운 형이상학체제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수은 최재우 선생은 이제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열었던 것이 바로 서학과 반대되는 동학인데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의 좋은 점, 유교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하고 또 불교의 좋은 점, 미륵불 뭐 이런 것들 결합해가지고 동학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자, 아무튼 시천주라는 말은 뭐냐면 신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이게 시천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은 저기 유교에서 말하는 인격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대조인 최시영 선생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시천주가 뭐로 바뀌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양천주라고 되어 있어요. 양천주. 양천주는 뭐냐면 길을 양자를 씁니다. 신을 내 마음 속에서 가꾸는 것, 기르는 것, 내 마음을 신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양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는 사인여천이라는 말을 쓰는데 곧 사람을 하늘같이 섬기자. 이게 해월 최시영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대는 나중에 우리 녹두장군 전봉준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동학 농민 전쟁을 일으켰던 분이고 굉장히 유명하죠. 전라도로 가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손병희 선생이 동학을 천도교로 이렇게 바꾸면서 인내천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인내천은 뭐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동학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최재우 선생의 이 인격신 개념을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인간 중심주의로
타락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이사야 말씀에 나왔던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잘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 최시영 선생이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랍니다. 이번 주가 이제 설주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넘겨보죠. 한 면을 한 번 넘겨보죠. 여기 무슨 상입니까? 제사상입니다. 그죠? 제사상에 보면은 뭐 이 음식 놓는 법칙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홍동, 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이 제사상에 놓는 걸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사상에 보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뒤에 병풍이 있죠. 위패를 세워놓죠. 그죠? 위패가 있죠. 그래서 그 위패를 향해서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향벽설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패가 벽 쪽을 향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절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벽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세상 넘어 저 세상. 그래서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 요게 유교의 제사 방식이 바로 향벽설이라는 제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경주 최시인 이해월 최시영 선생이 뭘 이야기하냐면 옆에 한자 우리 김용구 장로님이 한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한자가 장로님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그죠? 향아설위라고 합니다. 향벽설이 대신 해월 최시영 선생은 향아설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자가 무슨 아자겠어요? 나아자입니다. 벽을 향해서 죽은 조상을 향해서 절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절하는데 이 나가 누구냐면은 바로 며느리. 제사 음식 차린다고 고생고생하는 며느리와 딸들을 향해서 절을 하라. 이게 해월 최시영 선생의 향아설이라는 천지개벽의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우리 해월 최시영이라든지 수은최재우 선생이 그렇게 아마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사 음식 차린다고 고생하는 며느리 설날 되면 남자들은 앉아서 뭐 술 한잔하고 뭐 핫도 치고 뭡니까? 그 먹고 남은 건 누가 또 설거지하고 치우죠? 며느리들, 딸들, 여성들이 이렇게 또 설거지하고 치우죠. 그래서 해월 최시영 선생이 그렇게 하지 마라. 고생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절을 해라. 죽은 조상들 절할 필요 없고 벽을 향해서 절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 것이고 저 음식 차린다고 고생했던 며느리를 향해서 절을 하시오. 그게 제대로 된 세상, 똑바로 된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상제로 천주로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도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이 동학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조선 말기에 이 경주 최씨들이 이렇게 동학이라는 종교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면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이야기했던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26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굴 이야기하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도다 얘기합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저 초월자 하나님, 그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사야는 이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저 초월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저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약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귀인들을, 높은 자들을 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판관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귀인들, 이들을 멸하시고 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향으로 돌려보내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인데 이사야는 제가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예루살렘 이사야, 예루살렘에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야. 심판의 메시지를 1장부터 39장까지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바벨론 이사야, 제2이사야 40장부터 55장, 55장까지 이어지는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제2이사야, 바벨론 이사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강림하시어서 귀인들을 피하시며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뭡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희들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한다고 고생고생했지. 바벨론 강가에서 너희들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노래나 불러봐라 그렇게 했던 너희들, 그렇게 고생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거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들에게 세임을 주시는 분, 그래서 초월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아픔을 함께, 고통을 느끼고 그 인간의 아픔을 함께 당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연절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것이 다 바로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제가 우리 김영근 장로님이 좋아하는 팝송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는데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이 팝송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렇게 했는데
영상으로 제가 한번 우리 영상에 보면은 가사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시편 137편을 노래했던 보니엠의 노래입니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시편 137편을 재구성했던 노래입니다. 587년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상 아탄이 나타나 우리를 납치해서 바벨론을 끌고 갔다. 우리에게 너희 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죠?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죠. 시편 137편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경고대로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당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의 포로를 붙잡아 바벨론 강변에 두었고 그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유대인들이 울었다.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이 얼마나 복인가를 몰랐고 성전을 잃고 이방의 땅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설명절에 고향을 할 텐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임 성도님은 영문학 정해가지고 영어로 다 이렇게 들으시겠다, 그죠? 자, 아무튼 이제 넘겨보죠. 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정말 서러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다. 바벨론의 그 귀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너희들아. 28절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희 피곤한 자에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무능한 자에게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고향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너희들에게 뭐예요? 힘을 주신다. 고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을 것이다.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바벨론 강가에서 가사는 참 우울하지만 굉장히 또 이게 음은 그죠? 굉장히 흥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난 수요일이죠.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 사우디하고 한 적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새벽에 제가 토요일 새벽에는 새벽기도 없어가지고 3시까지 3시 반까지 다 봤습니다. 호주하고 이렇게 축구 시합 할 때, 사우디하고 할 때는 또 전반전만 보고 이제 졌구나 하고 잤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두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아마 다 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들이 있을 텐데, 전반전에도 아시안컵 우리 이제 뭡니까 지금 대회 지금 하고 있죠. 전반전에 우리가 지고 있고 후반전 다 끝나갈 때까지도 이렇게 지고 있다가 동점골 엮고 연장전에 비겼다가 승부차기에서 역전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분 몇 초 안 남겨두고 역전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이게 드라마구나. 이 드라마로 쓰려고 해도 이런 각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도 정말 극장골로 이겨버렸고 호주전에도 호주가 승률이 더 높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많이 쉬지도 못했고 그리고 처음 전반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호주가 수비가 산 같더라고. 산 뚫지를 못해. 우리 뚫지를 못하고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실력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감독 클린스만 감독을 막 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막 전술이 없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방어막이 호주의 그 수비벽들이 야, 이 손흥민의 그 돌파력을 가지고 이렇게 뚫고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역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도 새벽에 그 경기를 다 봤던 분들은 제가 이제 그런 글을 남겼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축구로 경험했다 뭐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반전 보낼 때도 막 힘들었고 후반전 끝날 때까지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막판에 역전하고 동점골 넣고 역전한 걸 보면서 야 이게 십자가하고 부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준 이들이 바로 한국 국가 대표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로 앞서 제가 입춘에 매화가 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겨울 바람이 아무리 차도 입춘은 옵니다. 그죠? 봄은 옵니다. 봄이 와서 꽃을 피우고 꽃향기가 온 누리에 날리고 그리고 다시 새싹이 자라고 나무잎이 풍성해지는 그죠? 아무리 지난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는 며느리에게 절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는 며느리에게 또 음식 장만하는 우리 부인에게 절하시는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결을 꼭 받는 우리 여신도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곧 하늘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며느리에게, 그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호하면, 주님을 앙호하면 우리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이 임하면 봉고도 날아갔는데, 주님을 앙망하면 우리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앙호하는 자,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며 새로운 세상을 여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며느리에게 절하고 또 서로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